좀 풀어주고 갔어야지. 방위, 방위를 좀 보고 가셨어야지. 아니 그때 볼 때 애기 아빠가 죽는다고 빨리 이사를 가라 해갖고 원래 살던 급하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좀 들어놓으시지 않으셨어? 네. 이사, 원래 죽을 사주라고 나와 있는 건데 죽을 사주보다는. 장애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장애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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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애는 벗어났어요. 장애는 조금. 한 번 더 있네? 한 번 더 있어요? 응. 오래 안 죽어요?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이제 글로 이사를 안 가면 중분달에서 이사를 갔는데, 가서, 4월에 이사를 가서 7월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명거리 참 바뀌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금 원래 아빠가 다리 하나는 건너가 있었어야 될 뿐이야.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 다리 하나는 건너가 있어야 될 뿐이야. 아빠가 명이 이게 긴 명이 아니야.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뭘 해서 뭐 옮겨라 어떻게 해서 가셨다 해서 뭐 병원에는 계시지만 살아나셨지만 그게 산계 산목숨이 아니란 얘기야. 남의 명을 갖고 왔다는 얘기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 남의 명을 갖고 온 거는 뭐냐? 그만큼 자기가 공덕을 쌓아야 돼. 그 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공덕 쌓는 거는 본인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주위에서 공덕이라도 쌓아줬어야지. 그냥 우리 아빠 쓰러져서 좀 일어났으니까 됐어. 끝? 아니야. 그 누군가의 그 명을 갖고 왔으면 그만큼 내가 어디 절이 됐든 뭐 어디가 산이 됐든 물이 됐든 떠놓고라도 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명인지 모르나 이 긴 명 짧은 명 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칠성전이라도 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계속 인등이랑 켜서 불은 밝혀주고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네. 칠성에서 명을 사줘 좌우하시는데 칠성전에다가 초 한번 밝힌 적 있어요? 예. 저는 칠성당에도 밝히고 있거든요. 칠성줄이라 해갖고 칠성당에 산신등각에서 불은 밝히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산신등각 칠성각은 찾아가서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빌어주고 하는 공덕이 없다 공덕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똑같은 거야. 나 어버이날이야. 아이 그래 엄마 상품권 하나 주고 말지. 나는 그걸로 만족이야. 그러나 부모는 그 상품권 하나 받았다고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받고 싶은 거지. 그지? 똑같다. 그럴 수도 있다. 그지? 그냥 빌어주면 그냥 촉 켜주면 그냥 촉값 갖다 내고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신이 감동하고 조상이 감동하게 했을 때는 내 자신이 가서 정말 무릎 꿇고 108배든 1000배든 해봤냐는 얘기야. 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지쳤겠지. 물론 지쳤겠지. 자식들 다 알았어야지. 네. 니네도 니네 먹고 살고 니네 꾸미는 거에만 바빴잖아. 솔직히 그거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가서 한번 빌어주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그치? 응? 그럼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란 얘기야. 늘 감사한 마음. 그러나 만약에 이 명을 이어줬다 하면은 이 명이 이 사람이 건너갈 명인데 잠시 이어줬다고 치잖아.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신들이 또 노할 수가 있어. 그거는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전에 잘 다니셨어. 잘 오셨고 해서 이제는 알았잖아.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내 마음이라도 간절하게 빌으라는 얘기야. 인간의 도리를 좀 하시라는 얘기고 엄마는 신기 있다 그래? 어디 가면? 안 돼. 어? 뭐 예지몽 많이 꿔? 그래서 받으려고? 아니죠. 받으면 안 되죠. 대신에 그렇게 쳐주는 거야 옆에. 알지요? 어? 아직까지는 애들한테는 안 갔잖아. 네. 감내를 해서 그거 안 가게 하려고 지금. 근데 그걸 눌렀어? 아직은 제가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몸수로 치고. 근데 몸 근조... 아프잖아요. 네? 몸 아프잖아. 네, 근조... 몸 아프고 아빠치고 재물 손실하고 네. 일단은 뭐 순서대로 교과서적인 것들을 다 오고 있잖아. 그 다음 남는 건 뭘까요? 나는 그래서 받았어. 근데 저한테보다도 저는 저 사촌한테 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사촌이 더 심하게 너는 여기 앉을래? 네? 아니 거기 앉을 게 아니라 정사를 봐주잖아. 할머니가 봐주시잖아. 네 가물을 누른다고 누르는데 신을 어떻게 눌러 인간이? 어? 달래 보내드릴 수는 있어. 달래서 조금 좀 참아주세요.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신을 눌렀다? 신을 어떻게 눌러? 오신 신을. 인간이. 영화 신과 함께 같은 거 다 봤지? 신이 눌러지드나? 아니야. 신은 누를 수가 없어요. 오셨으면 받든가 아니면 잘 다스려서 보내드리든가 해야 돼. 나는 받았어. 난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어. 왜? 너무 행복해. 엄마 지금 뭐 주변의 시선, 주변의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엄마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확실히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신이 어떻게 올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물이라고 헤쳐다면 보여주고 이런 거 좀 더 설명해주신다. 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터벅터벅터벅 여기한테 다 앉아계셔갖고 얘 저 사람은 어때? 어? 영화에서처럼 거짓말이야. 신은 그렇게 안 보여. 신은 어쩌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느낌을 주시는 거지. 어? 이리로 느낌을 주셔. 느낌을 주시는 거지 옆에 와서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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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환상을 깨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 산을 타고 막 기도를 다니고 그럼 순식간에 탁 스크린처럼 보여주셔. 응? 그걸 화경으로 본다는 거야. 화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말로써 이렇게 글로 보여주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만신들이 있어요. 응. 근데 엄마는 뭐를 해도 지금 안 돼.
장사를 한다면 장사도 안 될 거며, 응? 재물은 재물대로 더 나가야 돼. 계속 마이너스 아니야. 제가 신감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손실이 있고 이런 게? 가물이 있어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중요한 원인이지. 안 받을 거라면 확실히 안 받는다는 구슬을 하셔. 그래서 내모셔. 들어오시지 말고 나가시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시라 그래. 어? 받을 거면 온전히 받아들이란 얘기야.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막 이렇게 해서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누구 하나 진짜 죽어나가야 난 줄초상에 나섰어. 누구 하나 다 죽고 죽어나가야지 거기에 드는 병원비가 더 들어. 솔직히 어디 엎어져 있으면. 돈은 안 벌리고 돈은 나가고 나가야 될 돈은 많고 이거 뭐야 무슨 세도 나가야 되고 응? 귀는 언제부터 안 들리셨어? 저는 어려서 아파서 그랬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소리는 그러니까 전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아파. 내가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작아서 어떻게 나 그 정도는 들리는데 이렇게 쏙딱하는 우리 언니가 내가 이거 받기 전에 우리 언니가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더라고. 응? 우리 부모님이 쌍초상이 났어. 못 잡았어.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몰랐거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 다 교회 보내고 나도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역시 신은 우리나라 신이 최고더라고. 조상에서 도와주고 위에서 도와주시고 그렇잖아. 우리가 보내드린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이 위의 신들한테 빌어요. 내 자손 좀 도와달라고. 그 체계를 알고 나면은 그렇구나라고 할 거야. 나도 몰랐었으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없어. 잠깐만요. 네. 네네네. 아, 이거 전화 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점사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전화 끝나는 대로 제가 전화를 드려볼게요. 예. 아, 예. 답답한 게 뭐예요? 일단 나는 보이는 것만 먼저 말했어. 내가 먼저 말을 다 해버렸나? 아니 저 답답한 게 지금 제가 가게를 옮길까 하는데 안 될걸? 가게 안 나올 것 같다고요? 가게 내놓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올해 이제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변동수가 있잖아요. 있나 해서 변동수가 있잖아요는 어디서 점을 보고 왔는데 네. 그 사람이 변동수가 있다 그랬네. 네. 엄마 가게가 옮길 변동수가 아니라 엄마 몸 자체가 옮길 변동수야. 제 몸 자체가요? 엄마 몸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 하나가 들어올 거야. 결정을 하셔야 될 계기가 됐단 얘기야. 어? 가게가 옮기는 변동수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변동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뭘 가게는 올해 안에는 안 빠져. 올해 안에 안 빠져요. 응. 그런데 어떡하나. 이 가게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 응? 기존의 손님은 단골도 없어? 저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그지? 그걸로 그냥 밥 먹고 살아 당분간은. 변동수 하지 말고? 없어. 지금 빠져나갈 수는 없고 터닝포인트가 들어오기 마음만 먹으면 그때는 가게가 그 다음날에 빠질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요? 이 방학동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어디선가 끌어들여서 들어간 거고 어떤 기운이 끌어들여서 들어간 거고 이리로 가가지고 동토가나고 어? 엄마한테 자꾸 안 좋은 일만 계속 겹치고 사람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자손들도 아마 여기 둘이 앉아 있겠지만 지들이 하는 일도 제대로 되는 거 없어. 있니? 있어? 없지?
엄마 아빠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얘네들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거야. 내 부모들은 나는 힘드니까 나는 지치니까 엄마가 시간이 어딨냐, 엄마 아빠 돌보러 가야 되고 엄마 장사해야 되고 니들 일은 니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니? 이 한마디에 얘네들은 말 못하고 입 다물어. 털어놓고 싶은 말도 있는데도 못했어. 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럴까? 응? 왜 내 눈에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냐고. 우리 할매가 그러는 거야. 짠해 죽겠대. 다 각자에서 각 가족이 오손도손하게 살아야 될 판에 다 각자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 얘도 외롭고 얘도 외롭고 그 하나도 또 외로워. 그래, 엄마는 몸이 하나니까 아빠 돌봐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지? 힘든 거 알아. 내 몸도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겨우 꾸려가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엄마 잘 들으셔. 엄마 안에 신이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신 갖고서는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엄마가 선집지만 건넘지 말란 얘기야. 오차가 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거든. 다정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엄격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무서운 분들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분들을 내가 막 조종하려고 들면 안 돼. 모실 건 모시고 아니면은 내 모시든가 내 모셔서 좋은 데로 가시든가 다른 좋은 그릇 많잖아. 뭐 사촌? 사촌? 사촌이 신이 왔대? 어? 걔가 18살에 신이 와갖고 난리 났었거든. 신이 왔어? 귀신 든 거 아니고? 네, 신이 와갖고 이모가 대신 받아갖고 하다가 그걸 이제 받으니까 잘못돼갖고 이모가 돌아가셨죠. 그게 있어서 걔한테 가지 않았나 거지. 신은 받았는데 왜 돌아가셔? 어? 받았는데. 그거는 안 받아야 될 걸 받은 거잖아. 왜 그런 간단한 이치들을 모르냐고. 받았으면 이렇게 앉아갖고 여기서 점을 보고 앉아있어야지. 잘 받았으면. 못 불리신 거지. 우리 이모도. 못 불리는 게 왜 못 불려? 신은 제자를 안 죽입니다. 우리 같은 제자를 안 죽여. 어떻게든 살려요. 왜? 그래야 본인들도 대우를 받잖아. 그지? 못 불렸다라고 해서 자살을 하든 못 불렸다 해서 내가 죽어버리든 죽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신이었을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이. 넌 신감을 있다. 너 신감을 있다. 너 신감을 있다. 점집감도 한마디씩 들을 거야. 그 다 신일까? 밑에서 신이 아닐 거다 하고 놀림을 받는 거야. 내가 신이 아닐 테니까 하고 지금 그냥. 그러면은 나한테 와 있는 이 느낌이나 나한테 와 있는 이런 신적인 존재 같은 느낌 이분들을 그러면은 나는 신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나는 그럼 좋은 데 가시라고 보내드려야지. 그거는 또 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대우받기 위해서 나 좀 알아달라고 툭툭 건들면 그 사람이 그 신들이 그냥 툭 건드리는 거에 조상신이 오는 거야. 신은 내 조상에서 오신단 말이야. 나 좀 알아달라고 툭툭 건든단 말이야. 그러는 게 사람은 나가 나 자빠지고 드러눕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 탔다 그러지. 어?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너 신 왔다 그래서 함부로 신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어.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신 왔다. 만약에 엄마가 지금 신이 왔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당신이 신인지 아닌지 귀신인지 우리가 판가름 해봐야 돼. 내가 꿈에서 아무리 무슨 뭐 선녀가 보이고 뭐 대감님이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고 뭐 응?
천신, 천신은 뭐 형상이 있어? 천신은 형상이 없어. 우리가 여기 인물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 얼굴이 올 것 같아? 아닙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알지?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 천신이 하느님이에요. 고정관념에서 깨고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란 얘기야. 틀 안에 갇히지 말고. 그죠? 야단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느껴져서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알아는 봐야지 왜 그러나. 그래야 내 자손들한테도 해가 안 가고. 이게 만약에 나쁜 거라 그러면 그건 내쫓아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좋은 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해갖고 안 받겠다 그러면 내 모셔야지. 대우를 해드려서 주상을 대우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올해는 힘들어. 그냥 엄마 지금 뭐 그래 뭐 가까운 주변에서 뭐 와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하겠네. 술이 보이니? 술집 해? 엄마 음식을 잘하나 보다. 골뱅이 무침 잘 만들겠네. 네, 속재 좀 있죠. 골뱅이 무침 잘하겠어. 일단 가게는 그럼 올해는 안 빠지고 저는 변동하면 안 된다? 올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할 듯 할 듯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도 안 해버려, 틀어버려. 사람 이것만 다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야, 심사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스트레스 또 엄마한테 다 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럼 저는 오늘 이번에는 초상도 없어요? 상은 없어요? 상문살은? 올해는 상문살은 없어. 한번 겪었잖아. 아니 올해 또 있다 그래갖고 지금 상문은 내가 이렇게 없어. 보고 다니는. 상문은 없어. 상문은 그랬어요? 없는데 상문 같은 상문이 들어오는 건 뭐냐? 관제가 들어와 있어. 관제가? 관제가 들어와 있어. 시비가 있어. 지금 오해수가 들어와 있어. 그거 외에는 없다? 우리 엄마 몇 살이야? 난 아이도 물어봤어 지금. 56이야. 63년 토끼. 토끼. 개묘생. 네. 개묘생. 욕심이 많아갖고 있잖아. 욕심이 왜 이렇게 많니? 응? 욕심이 많아서 좀 많이 났지. 그래. 욕심이 많아. 그러다가 한 군데 다 퍼준다. 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인심은 안 잃었네. 엄마가 인심은 안 잃었는데 엄마 있잖아. 요번에 삼재, 그러니까 상문이 아니라 삼재 아닌 삼재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꼭 삼재띠만 걸리는 게 아니라 관제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오해수가 들어와 있어. 사람이 살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게 세 가지가 겹쳐버리면.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런 거는. 그건 뭐 이제 동지 딸까지만 있겠지. 그치, 동지 지나야지. 동지 지나고 나면 내년에, 기해년에, 기해년에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몸이 아파, 본인이. 그때는 조금 더 진하게 들어오시겠지, 누가 됐든. 귀신이면 더 지랄을 할 거고 신이라 그러면 더 알아달라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엄마 몸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다 안 되면 얘네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되고. 막내. 나는 막내가 자꾸 보인다. 막내는 이것들은 있잖아. 약어 가지고 지들이 살살살 피해 다니는데 막내기는 약간 조금 뭐야.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조금 그러는데 에이 어떻게 되겠지 그래. 어떻게 되겠지가 강해 마음속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어? 아들? 네. 응. 하나 또 있어? 여동생 사이. 아니 남자 하나잖아.
하나밖에 없는 남자인데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대신 내가 이 집안을 다 끌고 갈 거야. 이런 독한 마음이 없는 아이란 얘기야. 해주는 거 먹고 늘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막내 조금 조심하라 그러고만 가게는 안 나간다. 어? 가게는 안 나가고 그리고 엄마한테 하나의 터닝포인트라 하겠지. 이게 분명히 올해 안에는 나온다. 응? 턱이야? 터닝포인트? 따님한테 나중에 설명 들어. 어떠한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내 인생 변화에. 더 전벌어 다니고 더 하지마. 온갖 귀신들 다 붙어가니까. 뭐하는 우리 점을 보러 많이 다녀. 가봐야 똑같은 소리 듣고 앉아있는데. 많이는 안 다녔고요. 올해는 올해 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애기 아빠 눈칠 것 같아서 한번 보러 갔다가 아휴 내가 보는 것마다 그냥 그렇다 해갖고 그냥 마른 거고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동지 지나야 또 절에도 있는 켜놓 보고 해야 돼. 엄마 절에 켜놔가고 소용없어. 절에 켜놔가고 소용없어요? 엄마 절하고 안 돼. 절하고. 절에서는 해봐 소용없고 절에서 천도제를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 의미가 없어 엄마한테는. 응?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절에다 켜면 의미가 없어요? 만신팔자가 무슨 뭐 절에다가 놓고 초를 켜고. 응? 저 만신팔자 아니잖아요. 63년인데 그것도 생일이 7월인데 정원 생일도 아닌데. 앉아 그럼 일로 와서. 일로 앉아. 본인이 거기 앉아갖고 나는 아니라고 앉아있을 거면 뭐하러 전보러 다녀. 어? 그러면 내가 앉아갖고 집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갖고 내가 점치고 앉아있지 왜 뭐하러 점집 다녀. 할머니가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똑바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어? 어디서 이렇게 아까 그랬지 건넘지 말라고. 어서 이렇게 탁탁 올라오고 그래. 직성 눌러야 돼 그거. 누르셔. 자꾸 엄마가 그걸 세우면 정말 해야 돼 만신. 나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하고 애들 키우는데 남편 간호나 하고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꿈이야? 그게? 욕심만 나가 그거 꿈이 되나? 그거 호프집 자리 호프냐? 아 갑자기 호프가 툭 튀어나오네. 호프야? 건물이라도 하나 그 건물을 샀으면 좋겠구만. 응?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 건물은 마음에 안 들어. 욕심이 많아. 그 건물은 마음에 안 들어. 답이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무슨 말을 듣고자 왔어? 이제 가게 변동수하고 애기 아빠 어떤가 한번 보러 왔어요. 아빠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요. 응? 내년에 한 번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까 한 번 들어온다 그랬지? 응. 내년에 한 번 더 들어와. 그 여파는 엄마 때문일 수도 있어. 어떠한 계기가 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한 번 더 들어올 거야. 아빠한테 안 가면 막내 조심해. 아들? 응.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근데 전보러 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자꾸 내 직성 올리고 건너보면 점 안 봐줘 할머니가. 점집 다니지 마시란 얘기야. 내 고집대로 내가 한다고 그랬으면 엄마 혼자서 해. 무당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는 듣기 좋은 말만 못해요. 알려주시는 대로 느낌 주시는 대로 나는 말씀드리는 거야. 아직 애동이라. 나 가신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말 구사 여부 못해. 내가 예쁜 말로 난 못 만들어. 할머니 말톤 그대로 내가 나가는 거야. 우리 할머니 웬만해서 화 안 내시는데 오늘 화내시는 거야. 네가 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 가려내볼래? 이러신다. 어디 와가지고 그러냐고. 이 안전이 어디라고. 신당에 들어왔을 때는 엎드릴 자세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신을 보러 왔으니까.
만신이 보살이 앉아갖고 말을 전해주지만 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말할 때는 내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나갈 때 때로는 반말을 할 수도 있어. 자기 고집 버리지 않으면 고집 버리셔. 왜 고집이야? 그리고 너무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마.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 말란 얘기야, 엄마. 어? 쟤는 그럴 거야. 쟤는 그래. 그런 판단을 하지 말란 말이야. 해주고도 욕먹어. 다 퍼매기고도 욕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본인 혼자만 가슴이 아프다고. 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뭔데? 어? 기껏 저기 가가지고 저기서 저기 가갖고 내 얘기나 하고 앉았고 내 욕이나 하고 앉아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랬을 거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 세 가지구나. 막내. 이게 변동되지 않은 막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올해는 가게가 나가지가 않아요. 보러 오는 사람은 있을 거야. 그러나 올해 계약이 되진 않아. 올해는 안 됐다. 올해는 그냥 단골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유지해줘. 물병 한 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뭐 따님들 뭐 궁금한 거 없었어? 딸? 뭐 다 잘 저기야. 얘는 어때요? 얘 좀 봐도 돼요? 네, 착하구나. 착해요. 아니 직업을 뭘 가져야 되나? 간이 좋은 사이라. 간이 좋은 사이요? 응. 어? 간이 좋은 사이 공부해라 너. 네. 하고 있니? 아니 아. 간호조무사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 네 그 옷 입은 게 보여서 그래.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 듣잖아. 그래도 그거는 그치 전문직이야. 그거 배워. 왜 안 봐주니까 답답하니? 전 신랑 일이 이렇대. 궁금해서 이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서. 아휴,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지금 당장 바꾸면 얼마나 힘드냐. 어? 좀 여유가 좀 돈 다음에 바꾸라 그래라. 괜히 들썩대지 말고. 응? 어느 정도 내가 두세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생겼다, 그 정도 모아놨다 싶어. 그럼 그때 가서 조금 해보라 그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뭐 엄마네 또 의지할래? 그럴 순 없잖아. 뭐 그렇다고 시댁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 응. 조금 가만히 있으래 그래. 가서 그래. 어떤 무당이 그랬다래. 가만히 있으래 당분간은. 감사합니다. 엄마 명심하셔. 감사합니다. 나중에 거기 놀러 가야 되겠다. 네. 골뱅이 묻힌 거. 아시.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